머리 마사지 받아볼래? 미치겠다. 뭐야? 왜? 뭔데? 사람 진짜 많아. 와, 아빠. 너무 맛있겠다. 아빠, 맛있겠지. 약간, 웨이더, 너 오늘 거 타코야키도 웨이더. 好吃吗？非常好，很软。刚吃了。刚吃了。真多呀！真的好吃，珍珠的，真的好吃。天天你吃的，嗯，먹자。好吃呀。 技术好 굴전이라 저거 루어버 아빠 루어버 거 루어버 거 너무 귀엽네 그아야 대만이 음식의 천국이라잖아 그니까 먹을 게 너무 많아 어때? 아빠 어때? 너무 좋던데 어머 어머 아 진짜? 맛있다 오 맛있겠다 대박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. 어떨까, 아빠? 뭐야? 너무 맛있겠다. 아빠 어때? 이거는 너무 맛있어, 말이 안 돼. 너무 맛있다. 와, 왜 이렇게 쫄깃해? 엄청 쫄깃한데? 대만이 형 잘 왔다. 그래, 아빠. 맛있는 게 너무 많네. 제주도보다 훨씬 많아. 그러니까. 아빠 따라가. 머리 마사지 받아볼래? 머리 마사지 받는 게 아닌데. 여기? 맞아. 미용실에서 하는 거야. 不敢了，不敢，那。小姐姐，今天我帮我使劲的打我爸爸的头脑袋。哈哈哈哈哈哈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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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对呀。嗯。好心情啊。下面。下面。还是要吧。哦，好气。喜欢那种。啊，这里本来是这样，好笑，好笑，아빠너무웃겨아너무웃기다미치겠다진짜웃겨와아빠미안해
여기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빵빵 소리 들어본 적 없지? 크로스 울린 소리가 잘 안 나. 빵빵 아니 울린 소리가 안 나.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할까? 한국에서는 빨리 가려고 앞에 사람한테 이렇게 꼭 누르는데 그게 여기서는 그걸 못 느꼈어. 그러니까 크로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. 그거는 참 잘 되었어 이게. 그럼 되게 기분 나쁘거든. 크로스 울리고 그럼 사람 기분 나빠 싸울 수도 있어. 근데 이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참 이거는 마음이 사람들이 서서히 너그럽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기다려 가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 마음. 맞아. 그러니까 뭐 갑자기 뛰어들어도 뭐 절대 뭐 이렇게 누르면서 화내지 않고. 느긋함? 그거는 본받을 점이에요. 왜냐하면 그렇게 클라스를 올리면 상대방한테 예약금도 줄 수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거든.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거는 참 잘 됐다고 봐야 돼. 뭐 그러면 대만에 온 지 지금 며칠 지났잖아. 지금까지 여행 괜찮아? 재밌고 모든 거 거리가 멋있어. 너무 좋게 보인다. 만족스러워? 많이 만족스럽지. 대만족. 생각보다도 기대 이상이고 참 거리가 깨끗하고 너무 좋았어. 대만족해. 화물차에. 화물차에가 뒷이 왜 난 그렇게 글씨가 크게 써졌는가. 그래서 나는 저거지. 남반은 남반인데 밑에 고기가 똑같아. 왜 저렇게 크게 뒤에다 붙여놓고 다니나 보기 싫게 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화물차가 크니까 글씨가 크게 보이게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씨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. 맞아. 그게 사고 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뒤에다 크게 해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좀 나쁜 행동도 못하게 맞는 목적도 있고. 아무래도 영업용 차량인데 이렇게 딱 붙어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또 아니면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차가 이렇게 뒤에다가 엄청 크게 다질 수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잘 보여. 그러니까 멀리서도 확 보이고 그건 잘해놨다 보니까. 우리는 이제 영업용 차량인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힘든데 여기는 그게 다 되어 있어. 택시도 그렇고 뭐 화물차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눈이 확 보이니까 또 이렇게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좋아. 그게 뭐 보기 싫은 거는 어차피 영업용 차량이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런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. 그러니까 혹시 그거 느껴서 여기서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빵빵 소리 들어본 적 없지? 크로스 울린 소리가 잘 안 나. 빵빵 아니 울린 소리가 안 나.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할까? 한국에서는 빨리 가려고 앞에 사람한테 이렇게 꼭 누르는데 그게 여기서는 그걸 못 느꼈어. 그러니까 크로스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. 그거는 참 잘 되었어 이게. 그럼 되게 기분 나쁘거든. 크로스 울리고 그럼 사람 기분 나빠 싸울 수도 있어. 근데 이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참 이거는 마음이 사람들이 서서히 너그럽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기다려가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. 맞아. 그러니까 뭐 갑자기 뛰어들어도 뭐 절대 뭐 이렇게 누르면서 화내지 않고. 느긋함? 그거는 본받을 점이에요. 왜냐하면 그렇게 클라스를 올리면 상대방한테 예약금도 줄 수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거든.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거는 참 잘 됐다고 봐야 돼. 나도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듣다가 서울에 가면은 막 사방에서 울리잖아. 그렇지.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. 나도 운전을 하지만 서울에 가면 난 하루에 가면은 열 번도 더 울려. 그러다 싸울 수도 있고 왜 울렸냐 그 이건 여기서는 진짜 그거는 참 잘 됐네. 그러니까. 이게 시민들의 서로가 다 그 저기요 배려를 되게 잘해줘. 오토바이도 그렇고 오토바이랑 저런 거 보면 질서를 잘 지킨 것 같아. 그런 거 안 울려도 오토바이가 이렇게 딱 신호 받을 때 서두르지 않고 일렬하게 서 있고 또 신호가 딱 떨어지면 또 자동으로 빵빵 안 누르고 있잖아. 가는 게 우리 한국은 되게 막 급하게 보이거든. 상대가 빨리빨리 막 괜히 나도 안 급한데 상대가 급하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도 급하게 돼. 근데 여기는 마음이 편하게 보여. 아니 그 조금 신호 잠깐 못 보고 있다가 1초라도 늦으면 바로 뒤에 빵 하잖아. 근데 그런 게 없어.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. 그런데 내가 또 느낀 것은 여기 차선을 보니까 오토바이 전용 차선이 따로 있네. 그런 것도 있어. 이러다 보니까 서로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 날 일이 없었는데. 맞아, 그게 너무 잘 돼. 그게 참 잘 돼 있어. 영국에서 어디로 가야지? 그건 아예 없어. 그냥 차 타고 같이, 차하고 같이 가버려.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오토바이 전용 차선이 따로 있어. 맞아. 이건 진짜 잘해놨다.
근데 차선이 없는 것도 그냥 암묵적인 룰로 제일 끝에는 그냥 오토바이 가는 길 이런 식으로 그냥 룰로 만들어 놨더라고. 근데 왜 사고를 안 날까? 서로가 조심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차선이 다니는 차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사고는 덜 난다고 봐야 돼. 오토바이야 오토바이도 같이 부딪히지 않고 다니보면 참 대단하다고. 거리 확보를 참 잘 서두르지 않고. 나는 또 처음에 가서 느끼는 게 어떤 분들은 옷을 거꾸로 뒤집어짚고 다녀. 그래서 왜 옷을 거꾸로 뒤집어짚고 다닌가 했지. 바람이 이렇게 앞에서 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나 난 그렇게 싶은데 거리에 보면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더 많아. 그래도 서로에 부딪히지 않고 이게 사고가 없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.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지? 서로 조심을 많이 하겠지. 맞아. 서로가 막 배려하면서 잘하고 그리고 운전 되게 잘해.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느꼈겠지만 길이 되게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. 도시가 꺾는 데가 없고 그냥 다 일자예요, 직선. 그래가지고 막 오토바이 무리하게 꺾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.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른 점 같아요. 우리 한국은 막 좌측에서 왼쪽으로 가잖아. 그러면 싹싹 꺾어버려. 무서워 막. 제가 지금 이제 시내를 돌아다 보니까 건물들도 각자가 이렇게 디자인 다르고 이게 모습도 달라. 시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멋있어. 재미있는 건물들이 되게 많지. 그래서 우리는 막 서울에서 이렇게 차를 타다 보면 장거리 다니다 보면 졸림이 많이 오거든.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 눈요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디자인들이 막 이렇게 특이하니까 잠이 안 와. 구경할 게 많아. 그리고 내가 1시간을 돌았는데 30분 돌았다는 거.